8시 월크리가 나오는 내멋대로 라디오. 자기 가죽을 벗겨주더라고요. 이 사연은 크리스마스에 고백을 받은 사연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인지요. 크리스마스라서 친구랑 홍대에서 놀고 집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원순아, 그루밍 했어? 봤더니 제 썸냥이더라고요. 제 옆에 풀썩 앉더니 동네 오면 연락하기로 했으면서 연락도 안 하고 왜 카톡 안 봤어? 같이 추루먹기로 했잖아. 제 친구한테 물어봐서 저 있는 곳을 간신히 찾았대요. 냥냥. 전 너무 추워서 핸드폰을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았냐니까. 크리스마스니까 특별하게 보내야지. 혼자 추루먹을 뻔했잖아. 이랬어요. 그러고는 춥지? 하더니 자기 가죽을 벗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스핑크스 고양이가 되었어요. 괜히 둘이 눈도 못 마주치고 앞만 보고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인 게 믿기지 않는다. 진짜 겨울이다. 내 가죽 언제 돌려줄 거야? 막 이런 헛소리 하면서. 그러다 얘가 갑자기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황태 한다발. 키키키키키키키키. 말로 하기엔 이상한 말만 할 것 같고 부끄러워서 황태 잡았대요. 너무 귀엽죠? 자기 잠깐 따뜻한 추를 가져올 테니까 먹고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썸냥은 가고 저 혼자 황태 먹는데 키키키. 아 진짜 황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집사도 못 알아볼 정도로. 썸냥이 돌아오고 갑자기 저를 안아줬어요. 졸지에 우다다를 했죠 저희는. 그러더니 그 썸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추루 같이 먹을래? 우리 집사 돈 많아. 그래서 길냥이 출신인 저는 썸냥과 함께 금수저 고양이가 되었답니다. 고양이는 세상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랄 뿐이다. 헬렌 톰슨.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